자, 앞으로 좀 나가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지금 저 소나무거든요. 제가, 자, 저 소나무를 제가 줌을 좀 당겨보겠습니다. 자, 열었습니다. 제가 이거 해운대 구청에다가 야기를 해가지고 이 나무를 없애달라고 제가 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한 2년이 넘도록 지금 안 키우고 있습니다. 좀 잘라서 좀 버리든지 뭐 어떻게 살리든지 좀 해봐야 되는데, 자, 여러분들 줌을 다 놓고 조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밑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무가 지금 바다로 눕은 나무가 있지요. 저 나무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 이파리가 보이시죠? 자, 이파리가 보이는 게 지금 땅바닥에 누부가 있습니다. 땅바닥에 누부가 있습니다. 바다로 저래대가 있거든요. 해운대 구청에서는 빨리 이거를 좀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줌을 조금 더 당겨보겠습니다. 진짜 여는 거는 너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. 해운대 구청에서는 이렇게 여는데 죽도공원에 단위보도 안 하고 2년이 넘도록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. 내가 이걸 왜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동네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좀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해보는 겁니다. 여러분들. 진짜 이런 것 자체는 아니거든요. 여러분들 요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좀 달아주십시오. 그래야지 제가 힘이 생깁니다. 자, 이렇습니다. 다시 한번 밑으로 더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자, 밑에 이파리가 많이 보이는 자체가 위에 소나무가 이쪽에 서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저래 팔이 굽어가지고 밑에 지금 바닥에 누부가 있는 상태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한번 조금 더 올려볼게요. 자, 여러분들 줌을 한번 좀 더 당겨보겠습니다. 아, 또 이거는 진짜 너무 아니다. 이제 얼마나 오래됐으면 안에서 잘라진 게 잘 안 보이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줌을 다 놓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송정의 전영민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